예전에 아팠던 거 기억나? 어, 심장이 큰일 날 건강해졌어. 많이 무서웠겠다. 아니요. 건강하지 않는데. 요즘 엄마는 어때 보여? 엄마 힘든 모습 보면 힘이 쭉 빠져. 아이고, 어머,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해. 어머. 엄마가 동생이랑 있으면 어때? 엄마, 아빠 지금 돌보느라 저 참고 있는 거라고. 엄마 놀고 싶어. 엄마 놀아도 돼? 어머나.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?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. 왜냐하면 저가 엄마가 힘들어하고 엄마가 슬퍼 보이고 그럴 거야. 그래서 아이고. 아이고 참. 야. 와. 어떻게 보셨어요, 우리 엄마 아빠? 네, 죄책감이 또 제일 크고요. 1번한테 죄책감, 2번한테 죄책감, 3번한테 죄책감. 죄책감이. 왜 죄책감을 가져? 이건 뭐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내가 엄마한테 좀 도움이 되라고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우리 아버지가 요즘에 아프세요.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뭐 노환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세요. 그래서 입원을 하셔서 중환자실로 옮기셨어요. 근데 모든 가족이 다 번표를 짜서 간병을 다 우린 직접 했어요. 제가 아침 저녁으로 새벽부터 뭐 갔다가 오밤중에도 가서 기저귀 갈아야 된다 그러면 또 뛰어가서 기저귀를 갈아드리고. 근데 그게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하나도 안 힘든다고요.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힘들어도, 아이 셋 낳고 힘들어도 우리 금쪽이 엄마 아빠가 내일 펼쳐지는 삶을 조금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다섯 식구가 엄청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도 봐요.